새해 첫날 일본을 강타한 강진으로 지금까지 84명이 숨졌고 이시카와 현에서만 79명이 실종됐습니다. 골든타임 72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와중에도 여진이 이어지면서 병원이 멈춰서는 등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이시카와 현에서 김현애 특파원입니다. 강진이 발생한 일본 이시카와 현에 있는 한 병원. 환자 한 명이 실려 나옵니다. 여진이 심해 병원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이 병원은 환자들을 먼 곳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지진으로 천장이 무너져 내리면서 환자들을 돌봐야 할 병원은 더 이상 환자를 돌볼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수술실마저 지진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악몽을 見ているような感じで, そのままの延長線上で来ているので, なんかこの先どうしようっていう不安はめちゃくちゃあるんですけど. 복구된 도로를 달려 도착한 대피소. 어제 이곳으로 대피했다는 한 주민은 여전히 두려움을 호소합니다. 뭐라, 얘가 너무 이래서인데, 2階 놈은 전부 세웠다리네. 너무 가라 던다리. 인근 시카마치 마을 사무소. 자위대가 도착하고 구호 물품이 들어옵니다. 비 가림막을 나눠준다는 소식에 한달음에 달려온 주민들. 아직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걱정합니다. いつもの冬よりは寒くはないので、でもやっぱ気温夜になると零下になるので、それがすごい心配ですね。 노토반도 곳곳엔 여전히 복구를 기다리는 곳이 많습니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집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비를 피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서 나눠준 비닐을 이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늘 4,600명이 넘는 자위대를 급파했지만 인명 구조 시간인 골든타임을 넘어서면서 피해 규모도 커질 전망입니다. 이시카와현 시카마치에서 JTBC 김현희입니다.